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생각의 정승환입니다. 저는 지금 여수시 돌산 읍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수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바로 여수 밤바다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 여수 밤바다를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돌산대교 야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그 돌산대교와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한꺼번에 품고 있는 뷰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장군도 횟집입니다. 와! 여러분들 이 장군도 횟집은요, 횟감이 무척이나 신선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곁들임 음식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래요.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 여수에서 바다 뷰가 최고로 좋은 횟집이라고 합니다. 그 말들이 사실인지 제가 확인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들, 야, 뷰 환상이죠. 음식도 환상입니다.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요. 먹어보기 전에 셰프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나와주세요. 아,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가게를 찾아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셰프님 들어오다 보니까 방송 출연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봐도 뷰도 너무 예쁘고 정말 환상적인 식당에 들어온 것 같은데, 셰프님 생각하는 우리 장군도 횟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특징은 음식이죠. 아, 음식! 야, 말 다 했네요. 아니, 뷰도 아름답고 막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1번은 음식? 네. 어떤 면에서 지금 1번일까요? 저희 가게는 횟집이지 않습니까? 네. 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맛있어요? 네. 그 어떤 노하우가 뭘까요? 드셔보시면 알아요. 아, 먹어보면 안다. 이 고기에서 네. 잔내가 난다거나 물내가 난다거나 소독내가 난다거나 네. 비린내가 나면은 제가 손님들한테 돈을 안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렇게 하는 노하우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물을 관리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고기 잡을 때도 그만큼 신중히 잡기 때문에 그래요. 아, 신중히 잡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은 셰프님 여기 진짜로 뭐 활어의 모듬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어떤 회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 가운데 붉은색을 띠는 것은 참돔이라는 회고요. 네, 참돔. 이제 푸른색을 띠는 것은 농어입니다. 농어. 그다음에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강어 배쪽살이고 이건 강어 지느러미 살이라고. 지느러미. 그렇죠. 예. 저희들 보통 네. 가게 오냐 그러면 세 가지를 이렇게 모듬으로 섞어서 손님들한테 많이 나가요. 아, 농어랑 돔이랑 광어회. 네. 근데 뭐 모듬회가 네. 말 그대로 진짜 푸짐하게 나왔어요. 근데 유독 눈에 띄는 게 거의 요리급인 이 곁들임 음식들이거든요. 네. 몇 가지나 나온 거예요, 지금? 지금 한 23가지 정도 나왔어요. 23가지. 정말 푸짐해요. 진짜 이렇게 한 상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셰프님이 가장 추천하는 거, 이 푸짐한 음식 중에서 가장 자신 있어가지고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뭐 있을까요? 이제 저희 집에서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손님들이 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매운탕. 매운탕. 전국을 다녀봐도 이 집 매운탕이 최고로 맛있어요. 이 매운탕에 어떤 비법이 있나요? 네. 어떤 비법이 있어요? 이 고기가 사시미를 저희들이 쓰면 보통 네. 한 2kg 반에서 3kg짜리 고기를 써요. 네. 저희들이. 키로다마 같은 거 작은 고기는 뼈에 칼슘 같은 게 적지 않겠습니까? 고기가 예, 커서 뼈가 커. 예, 예. 국물이 진하게 우러날 수가 있어요. 그 횟감이 자체가 좋아요. 크기 때문에 네, 좋기 좋아. 때문에 매운탕이 맛있다. 네. 그러면 매운탕을 칭찬해 주셨지만 고로 이 횟감도 훌륭하다. 그러죠. 이렇게 1타 쌍피로 칭찬을 해 주신 거네요. 아, 진짜. 아, 결국은 회와 매운탕 다 맛있다. 예, 말씀해 주신 거. 진짜 해 맛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따가 제가 한번 진짜.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한번 먹어보고 솔직하게 의견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활어회와 또 매운탕이 있는데 이 횟집, 장군도 횟집에서 이거 말고 또 따로 추천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이제 지금은 철이 지나가는 게 있는데 갯장어라고 유명한 게 있어요. 여름철에만 나오는 게.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시즌이 끝나는 시기가 딱 됐어요. 네. 내년 5월 달 정도 시험을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7, 8월 달에 먹으면 맛있다 그래요. 기름이, 장어가 기름이 많이 차야 된다고. 갯장어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 먹습니다.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예. 왜요? 그게 더 담백하더라고요. 아~ 느끼하지 않고. 그럼 셰프님, 그러면 이 많은 음식들, 뭐 회 저도 먹어봤고 매운탕도 먹어봤는데 네.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있나요, 혹시? 갓김치에다가 네. 밥을 조금만 넣으세요.
갓김치에 밥을 넣으라고요? 네, 그래갖고 회를 하고 싸고 한번 드셔보세요. 아, 회에다 갓김치에 밥을 좀 얹어가지고 회를 네.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라? 초밥식으로. 아, 회 초밥식으로? 네, 회 초밥을 했는데 초밥을 따로 안 하고 갓김치 딱 해갖고 한번 드셔보면. 아, 그 갓김치에 새콤달콤. 대신 밥은 조금요. 밥을 조금 넣고요? 네. 오, 그거 꿀팁입니다. 이따가 제가 한번 그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살 같은 경우는 오래 씹다 보면 아마 삼겹살 맛도 날 것 같아요. 기름이 많아서. 아, 여기 삼겹살 맛이 나는지. 네. 자, 삼겹살 맛이 나는지, 그리고 이 갓김치 초밥이 맛있는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장님 정말 눈에 띌 정도로 굉장히 가게 규모가 큽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저희 촬영 준비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는 걸 봤고요.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장군도 횟집이? 지금 장군도 횟집이 전체 한 240석 정도 됩니다. 240석이요? 네. 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편이죠? 네. 이 여수 이 횟집 중에서 큰 편인 거죠? 거의 탑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탑이라고 볼 정도로? 다른 데가 어디 일일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죠. 다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크으,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우리 셰프님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쉬는 날도 있나요? 지금은 연중 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많은 타격을 봐서 아~ 그래서 힘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매주 화요일 날 쉬었었는데 그걸 못 쉬고 이제 지금은 가게 재정이 계속 그냥 1년 365일 예.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갑자기 필 받아갖고 저기 장군도 있지 한번 가보자 예. 했을 때 그냥 가면은 그냥 연락 안 하고 와도 문 열려 있네요. 예. 예, 꼭 열어주셔야 됩니다. 안 열어갖고 전화하면 제가 쉬다가도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자신감과 어떤 열정을 보여주시네요. 아, 좋습니다. 이제 말씀 많이 들었고요. 한번 진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드셔보십시오.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야경 보세요, 정말. 이 야경이 말 그대로 여수 밤바다의 야경입니다. 이 야경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8시간을 공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낮부터 와가지고 야경도 맛보시고 저는 이제 음식 맛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회 한번 맛을 볼게요. 이야, 여러분들 그게 광어회조차도 얇게 썬 게 아니고 도톰하게 정말 큼직하게 이렇게 썰어두셨거든요. 자, 요거부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은 초장파기 때문에 초장을 좀 찍어서 이렇게. 우와, 식감이 너무 쫄깃쫄깃한데 크기가 크다 보니까 입안 가득 채워주는 맛이 있어요. 와, 신선한데요? 다음 이 도미 한번 먹어볼게요. 도미, 붉은색을 띠는 것이 도미. 자, 도미가 아까 전 선생님이 셰프님이 굉장히 맛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느낌상인가? 약간 광어보다 좀 더 달콤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회가? 야, 광어도 쫄깃쫄깃한데 광어랑 도미랑 두고 저한테 이게 광어고 도미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저는 모를 정도로 둘 다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 푸른빛을 띠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간장에 찍어서 얘는 좀 거칠다. 씹는 맛도 거칠고 남성성이 강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광어의 지느러미 부분인데 셰프님이 이걸 계속 오래 씹으면 삼겹살 맛이 난다고 했거든요. 사실 상식적으로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로 삼겹살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초장을 또 찍으면은 그 초장의 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간장만 살짝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지느러미를 계속 씹으면 삼겹살 맛이 난다. 과연? 지금 여기 지느러미 부분을 계속 씹었더니 고소해져. 고기 먹는 것 같이.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 갓김치에다가 밥을 쬐끔 올려가지고 회에다 먹으면
초밥 맛이 난다 그래가지고. 자, 밥 쬐끔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갓김치 올리고, 회를 저는 먹어보니까 야, 도미가 부드럽습니다. 전 얘로 한번, 도미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러면 이제 갓김치, 밥째끔, 그리고 도미회 올라갔죠? 생선 초밥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근데 이 갓김치도 잘하신다. 시큼, 새콤, 달콤하게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 갓김치가 조화가 너무 훌륭합니다. 이야. 와, 또 여수 왔으면, 저 전라남도 왔으면 요거 먹어야죠. 이거. 낙지, 낙지. 야, 먹기에 너무 딱 좋은 정도의 두께예요. 불편하면 혹시 먹을 수 있어. 아, 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이 컨텐츠를 촬영하면서도 믿기지 않은 게, 여러분, 그 사이에 또 더 밤바다가 진해졌네. 돌산대교. 너무 예뻐요. 지금 이곳에서 내가 이 한상을 먹는다는 거, 아,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입으로도 먹고, 눈으로도 먹고, 여러 가지 내 오감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자체가. 이야, 저는 그리고 또 이거. 매운탕이. 자, 여러분들. 아까 셰프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추천해 주신 거거든요. 매운탕. 비주얼만 봐도 이미, 아, 굉장히 진하고 빨개요. 흐리지가 않습니다. 오,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손님들이 나가면서 그렇게 칭찬했다고 하는 그 매운탕. 어, 뜨는데 냄새가, 오, 맛있는데? 진한데요? 이렇게 저도 가끔 동네 횟집에서 이렇게 회를 먹으면서 매운탕을 시키는데 약간 흐려요. 뭔가 국 느낌, 찌개 느낌이 아니라. 근데 여기는 진합니다. 와, 색깔 봐. 진해요. 아, 한 4일 전에 먹었던 술도 확 해장이 되는 듯한 그런 깊은 맛.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장군도 횟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진짜 우리가 여수에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횟집에서 사실은 드시려면은 그냥 보통 사시는 동네에서 드셔도 큰 다를 점이 없어요. 근데 여수에 왔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려면 역시 오션뷰. 확실합니다. 지금 밤 되니까 야경이 너무 예뻐요. 오션뷰를 자랑하는 그런 횟집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 우리가 여행 왔는데 오션뷰 먹으러 왔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뷰만 맛있고 음식이 맛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회도 너무 신선하고 진짜 무슨 뭐 얇게 회 떠가지고 이렇게 건성건성 하는 데가 아니라 진짜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정성있게 회를 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두툼하면서도 맛이 쫄깃쫄깃하면서 맛있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들 저 보세요. 지금 그냥 유람선 한 대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멋지네요. 밤에 보니까. 야, 사람들이 왜 여수 하는지, 여수 밤바다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매운탕 맛있죠? 뷰 좋죠? 그리고 회도 너무 맛있죠? 여기 와서 술 안 드실 거예요. 술 드시는 분들 숙소 멀면은 또 얼마나 그거 신경 쓰느라고 여기까지 왔고 내가 술 한 잔을 못 먹네 이런 불평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장군도 횟집은 지금 1층에 있는데 위층이 펜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수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요, 장군도 횟집 한번 들리시면요, 회도 먹고 매운탕도 먹고 술도 한 잔 먹고 바로 그대로 올라가서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야,
여수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일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장군도 횟집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장군도 횟집으로 출발!